안녕하세요, 플레레입니다. 오늘은 31문 31답을 해보려고 해요. 저 어릴 때 100문 100답, 50문 50답 이런 거 진짜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도 하나요? 궁금하다. 첫 번째 질문은 취미나 특기. 저 취미나 특기 여러분도 아실 텐데, 피아노 채널을 하잖아요? 저는 피아노를 좋아하고, 뭐 작곡도 좋아하고, 피아노 곡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거 말고도 진짜 많아요. 뭐 쇼핑도 좋아하고,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진짜 좋아해요. 뭐 집에서 그냥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그런 것도 좋아합니다. 엄청 많네? 두 번째로, 좌우명은, 어릴 때 좌우명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였는데, 크면서 좀 바뀌었어요. 지금은 좀 즐겁게 살자? 그렇게 바뀌었답니다. 뭘 하든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좀 즐겁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가지고. 그 다음으로는 기억에 남는 책. 아, 이거 진짜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인간관계론, 뭐 자기관리론 이런 책 쓰셨는데, 제가 봤던 거는 자기관리론이었어요. 근데 그거 보고 이제 보통의 자기계발서랑은 진짜 차원이 다른 해결 방안을 내주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자기관리론 책에서는 그냥 뭐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뭐요 정도 알려주잖아요. 근데 진짜 이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쓰신 책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걱정을 줄일 수 있는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제가 되게 걱정을 사서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정말 180도 바뀐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람, 데일 카네기? 아무튼 그런 분들처럼 좀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분들을 제가 좀 많이 존경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자기 혼자만 성공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다음으로 고치지 못하는 벌은 늦게 자는 거. 일찍 좀 자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네요. 늦게 자게 되고 항상 고치지 못하는 벌은 그거다. 제가 잠이 잘안 와요, 사실 잘 때. 그래서 안못 자게 되는 것 같아요. 누워도 잠에 못 드니까 불면증. 그 다음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는 영화 저 사실 반전 영화 엄청 좋아해요. 반전 영화 뭐 그리고 너무 판타지 같은 거보단 좀 어느 정도는 현실성 있는 거? 아이고 뭐라니. 아무튼 그래서 뭐 인셉션 아니면 인터스텔라 그런 영화들 진짜 좋아해요. 아 인셉션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완전 빠져서 봤었어요. 여러분들 보셨나요? 좋아하는 노래. 저 인디밴드 음악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되게 달달한 노래들 있잖아요. 듣기 편하고, 뭐, 봄에 많이 나오는 거? 그런 노래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좋아하는 이성의 옷차림은, 아, 옷차림. 역시, 모든 여자들이 아마 좋아할걸요? 깔끔한 옷차림? 깔끔한 거 좋아해요. 너무 과도하게 깔끔한 거 말고, 막, 그, 왜, 검정 바지에 흰 셔츠 보고 모나미라고 하는 거 아세요? 그거, 되게 모나미 패션이라 그러는데, 그런 너무 과도하게 깔끔한 것보다 그냥 적당히, 적당히 깔끔한 거? 사실 옷차림도 중요하지만, 그냥 머리 스타일이나 다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머리 스타일이 깔끔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네요. 다음으로 평소 자신의 옷차림은 저요. 저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저는 그렇게 안 입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은 되게 여자 여자하게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는 원래 되게 옷차림을 예전에는 되게 좀 뭔가 이렇게 샤방샤방하게 입고 다니고 싶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좀 그냥 단정한 게 좋아요. 저도 그냥 제 스스로가 단정하고 깔끔하게 입는 게 그냥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렇게 입고 있어요. 다음으로 좋아하는 연예인. 연예인. 이거 사실 제가 보는 드라마가 뭔지에 따라서 항상 바뀌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는 드라마에서 치면은, 박해진 씨? 아, 근데 항상 바뀌어요, 정말. 보는 드라마에 따라 바뀌고, 유승호 씨? 그렇답니다. 항상 바뀌어요.
그 다음으로,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 무엇을 하고 싶나? 이거 단골 질문이었는데, 그 백문백답 이런 거에서. 저는 뭐 지금은, 멸망을 안 했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까지 살았는데 멸망이라니. 그래도 멸망을 한다면, 그냥 신나게 놀것 같아요. 그냥 신나게 논다. 뭐 제가 어떻게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은 좋아하는 이성상. 저는 잘 웃는 사람? 잘 웃는 사람이 좋아요. 이건 진짜 어릴 때부터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웃고 좀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할 때는 가장 행복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하고 있을 때 그럴 때도 행복하고 아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성취 같은 거 성취했을 때 제가 뭔가 목표하는 것을 성취하거나 아니면 뭐좀더 성장했을 때 저의 성장한 모습을 봤을 때 예전보다 그런 걸볼때 그런 걸 느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가장 슬플 때는 그냥 막 슬퍼질 때? 그냥 그런 날 있잖아요. 괜히 슬플 때. 그럴 때 슬프고, 그리고 역시 주변 사람들이 아플 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아플 때? 그럴 때가 슬프죠. 다음으로, 본인이 여자 혹은 남자였다면 해보고 싶은 것은? 그럼 저는 남자였다면이겠네요? 제가 남자였다면, 저는 여자를 꼬시는 거? 네, 여자를 한번 꼬셔보고 싶네요. 이성의 외모 중 어디를 중요하게 보는가? 저는 눈을 중요하게 보는데, 눈빛이 좀 뭔가 촉촉하면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도 좋아요. 손. 남자 손. 좋아하는 향기나 냄새, 정말 독하지 않은 거. 독한 거는 모두가 싫어할걸요? 정말 남녀를 불문하고, 독한 향수는 다 싫어하는 것 같고, 저도, 아, 막 비누 냄새? 무슨 순정 만화야? 아, 그냥 진짜 그런 냄새가 좋아요. 뭐, 진짜 샴푸 냄새 이런 거? 그런 냄새가 좋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내가 잘 만들 수 있는 음식. 저는 김치찌개도 잘하고, 볶음밥? 볶음밥이랑 저 그래도 꽤 많이 할줄 알거든요. 혼자 산 지가 좀 돼서 웬만한 건다 한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 일단 내가 행복해야 될것 같아요. 나 자신이 행복한 일을 해서 성공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정말 성공이 일라면 다른 사람들한테 역시 많은 어떤 좋은 영향을 끼쳐야겠죠? 다음, 좋아하는 가수나 그룹은? 저는 걸그룹을 너무 좋아해서. 저는 뭐, 레드벨벳도 좋아하고, 그리고 여자친구, 아, 안무 너무 좋아요. 칼군무? 막 이런 것도 좋아하고, 아이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종류? TV 프로그램, 요즘에 제가 드라마밖에 안 봐서, 그러네요. 드라마네요. 드라마밖에 안 보네? 아! 저 그거 본다. 그거, 프로듀스 101 봐요. 그것도 보고, 가끔 우결도 보고, 슈퍼맨이 돌아왔다. 애기들 너무 귀여워요. 그런 것도 보고. 그냥 예능 종종 가끔 보고, 그리고 드라마는, 드라마도 가끔 보네? 그냥 주기적으로 보는 드라마가 가끔씩 있어요. 그런 것들 보는 것 같아요. 관심 있는 화제나 시사 문제는 저는 여러 가지 화제에 대해서 뭐 수다 떨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도 다 좋아해요, 사실. 특히 제가 많이 하는 얘기는 건강? 건강 얘기? 뭐 먹는 거랑 관련한 건강 얘기?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지인들께서. 지금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은 저는 능력? 능력을 더 많이 갖고 싶죠. 아무래도 좀더 전문적이고 어떤 유용한 능력들? 그런 것들을 많이 익혀놓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보다 덜 갖고 싶은 거, 덜 갖고 싶은 거? 병? 물론 지금 병이 있다는 건 아닌데, 그냥 아플 때 있잖아요. 그냥 안 아프고 싶다? 또덜 갖고 싶은 게 있을까? 아, 나이. 나이는 정말 덜 갖고 싶네요. 아니, 아예 갖고 싶지 않네요. 안녕. 친구나 동료에게 어떤 대접을 받으면 기분이 나쁜가? 저는 제가 마음이 안가 있는 친구면 상관이 없어요, 사실. 저를 욕하던지, 뭐 저를 싫어한다던지, 그런 것들에 정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살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랑 어느 정도 좀 친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정이 갔어요. 그러면 좀,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하면, 아니면 그 친구가 만약에 나한테 진심이 아니었다라 해야 되나? 그런 걸 알게 됐을 때? 진짜 슬픈 것 같아요. 죽기 전에 반드시 하고 싶은 거 5가지? 오, 반드시 하고 싶은 거. 일단, 첫 번째는 성공하기. 성공하기. 두 번째는 세계여행. 세계여행 하고 싶네요. 세 번째는 사는 동안 건강한 거. 네 번째는 내집 마련. 마지막은 비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는가? 표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고백해본 적도 없고, 그냥 오히려 좋아하면 앞에 있지도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막 피해요. 피해서 아마 제가 좋아했던 친구는 제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전혀 몰랐을걸요? 너무 용기가 없었어. 제가 첫째라서 그런지 좀 표현에 서투른 것 같아요. 매일 하는데도 즐거운 일은 무엇인가? 뭐 저의 취미생활 하기가 제일 즐겁죠? 매일 해도 즐겁죠? 현재의 직업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매우 만족합니다. 만족하니까 이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제가 만족하는 일을 하려고 되게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왔기 때문에 지금 직업에는 몹시 만족하고 있답니다. 어떤 타입의 동료와 일하고 싶은가? 저는 좀 솔직한 사람? 솔직한 사람이랑 일을 하고 싶어요. 너무 이렇게 꽁해 있지 않고, 어떤 뭔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뒤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댓글로 응원 많이 해주시는 거 항상 보면서 진짜 힘을 많이 얻고 있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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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아파. 감사합니다, 여러분.